1부 영상을 보셨고요. 이제 2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일반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통한 차량의 여러 가지 특징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카메라는 떨어져도 차에 어떤 무리는 전혀 안 된다는 거. 정면의 포스는 이렇습니다. 포스가 이래요. 자, 정말 크죠?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없다라는 거 참고하고. 왼쪽에서 걸어야만 하고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시트 포지션을 잠깐 조절하겠습니다. 시트 포지션. 옵션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지금. 그리고 사이드 체결하고, 체결하고 풀어주고. 자, 핸들 역시 스포츠라 그런지 얘가 이제 얄쌍한 느낌은 드는 건 맞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요 S등급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어떤 그 스포츠에 대한 DNA 갖고 있는 건 맞죠. 일단은 외형에서 보기보다는 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얘가 지금 거의 풀옵션 상태이기 때문에. 아, 풀옵션이에요? 거의 지금 조금 방향기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나오겠죠? 잘 나오고 있죠. 이거는 신차 가격이 되게 비싸던데요? 신차 가격이 이제 기본적으로 1억이 넘고요. 나 이거 좋다. 옵션만 따져도 뭐, 그죠? 자,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야 여러분. 예열이 별로 안 돼 있는 상태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만 밟아도 몸을 그냥 과감하게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힘이 잔뜩 남아있는 느낌을 계속 받게 만들어주는 차입니다. 정지를 했습니다. 오토홀드 있어요? 자, 오토홀드는 없네요. 오토홀드는 없고 제가 스타드 앵코는 비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여기 뭐가 되게 많아요. 이게 좀 조잡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조잡한 게 아니고 특정 기능들을 요약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 이 센터펫의 전체적인 이 상태는 약간 전투기, 비행기 같은 느낌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제가 사고 싶네요. 저는 네. 이 계기판 쪽이 마음에 들어요. 계기판 쪽이? 지금부터 연비를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미러의 그 시야 각도는 비교적 넓고 생각보다 완전히 크거나 완전히 시원한 정도는 아니지만 얘가 고속 주행을 할 때 사물을 인식하기에는 용이한 사이즈는 맞는 것 같아요. 엔진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디젤이에요, 근데. 아, 그래서. 솔직히 이 친구는 연비 주행할 때 뭐 완전 효율적인 연비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성능 유지니까. 직관적인 센터페시아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요. 예. 음원에 대한 걸 지금 오디오를 기피님이 살짝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고성능 스포츠 SUV를 탔다고 해서 제가 고속으로 달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저희는 안전규정속도를 일반적인, 준수합니다. 그렇죠. 도로의 안전규정속도를 준수하면서 착한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필요한 토크와 힘을 쓰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잠시 살짝 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핸들 조절 같은 경우는 수동이 돼요. 수동 이런 거는 열선이 있어요. 핸들 열선? 핸들 열선이 없죠. 없네요. 빨간불이고요. 예. 그리고 시야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네요.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부터 이쪽까지 어떤 뭐 사각지대를 발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걸로 느껴집니다.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요 작은 윈도우 창까지도 여기 돼 있어서 A필러? A필러에 김PD님 이제 다 아시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연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그럼 뭐 사륜 구동이에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사륜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도 여가도 네. 있고 여가도 있고 그렇죠. 김PD님 히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독립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듀얼로 되어 있어요. 살짝 일단만 한번 해볼게요. 네. 마음에 들어. 타코미터 해졌죠? 타코야끼? 타코야끼랑 비슷하죠? 타코미터? 저게 비싸요. 그래서 지금 방향계 되어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그래도 SUV 성향이라 많이 걱정을 했어요. 사실 저희 방송에 카이엔을 제가 제공 못한 건 맞는데 카이엔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했고 SUV인데 좀 뭔가 그래도 많이 미흡하지 않을까 했어요. 스포츠 성향들인데 네. 제가 지금 제가 출발해서 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뭐 나인런너하고 비교를 해서도 비교를 해도 괜찮은 어떤 지금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기피님 이 차의 공차 중량이 어떻게 됩니까? 2715kg이요. 2715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인터넷 정보랑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정보는 사실 정확하지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차의 정보는 다른 어떤 정확한 스펙이 있다는 거, 그거는 또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하드한 주행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한번 주행의 지감 느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가실게요. 비상등이 이쪽에 있습니다. 비상등이 이쪽에 있고. 근데 이거 락버튼은 뭐예요? 락버튼은 이제 전체적으로 도어죠, 도어. 아. 여기서 열고 하셔야 돼. 이거 손잡이는요? 이게 손잡이가 이게 재밌죠. 포르쉐들은 이런 걸 좀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요즘, 이렇게. 공랩을 이걸 좀 하는데 이게 그냥 잡고 뭔가 흔들릴 때 그냥 지지하라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계기판의 느낌 전체적으로 다 그냥 말 그대로 포르쉐의 느낌이고요. 사실 이 차는 포르쉐잖아요. 그래서 도심 주행에 적합하게끔 이 SUV 형태로 태어났지만 도심에서는 짜증이 나요. 달리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를 좋게 만들어도 포르쉐는 달릴 수밖에 없는 차량인 거는 연비 10이라고 나오던데요? 10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포르쉐인데 암만 디젤이고 S인데 그죠? 진짜 SUV에 더군다나 뒤에 많이 탈 것 같아요? 김현이? 네, 괜찮아요. 멀티링크 서스펜션인데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의 딱딱함을 갖고 있는 소프트함. 그러니까 소프트한 아이스크림하고 딱딱한 그 떡이라고 그럴까요? 떡? 뭐 그런 거랑 좀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얘가 사각지대 있어요? 사각지대는 지금 없었습니다. 그립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조금만 더 제가 고속 질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없어요, 진짜로. 핸들 묵직하고요? 예, 핸들 묵직해지고요. 이 묵직함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스포츠카의 기본적인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들의 그립감. 조수석에 타신 김PD님은 제가 고속주행을 할 때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요소가? 아니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빈말이 아닌 정말 리얼하게 좋은 승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지금 백밀러로 제가 들어가는데 네. 솔직히 백밀러가 큰 백밀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밀러 확장할 수 있잖아요. 백밀러 확장은 당연히 좀 이제 시야가 넓은 불 뭐 이런 브랜드로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 굳이 뭐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이렇게 거는 우리 차주님의 그 백밀러 시야각을 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요거는 차주님의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저 잘 보여요. 우리 최 사장님이 남성분이시고 저랑 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내비게이션 요 화질은요
기대 이상으로 좋아요. 이거 진이에요. 어, 진임에 비해서 기대 이상으로 좋다는 거죠. 순정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순정으로 국산 내비가 들어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요즘 수입 제조 브랜드 요, 사실 얘는 요즘 차는 아니잖아요. 연식은 조금 있지만 요즘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2013년도 그 예전부터 잘했다는 거죠. 보고 이쁘네요. 저 보고 좋은데. 그죠. 자, 굳이 일상적인 구간에서는 스포츠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필요가 없어요, 스포츠가. 그렇죠. 저 지금 운전이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태 그대로 순정 상태로 가도 서킷에서 충분히 얘는 케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얘는 SUV라는 거. SUV인데 SUV 느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브레이크 제가 좀 강압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엄마 이거 뒤로 떨어졌어. 자, 카메라는 떨어져도 차에 어떤 무리는 전혀 안 된다는 거. 제가 히터를 틀어놨더니 굉장히 훈훈해졌습니다. 잘 껐어요, 그래서. 예, 잘하셨고요. 어? 제가 스타뱅고를 비활성화 시켰는데 이 비활성화가 요거였군요.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였군요. 아, 반대로 했구나. 반대로 했네요, 제가 지금 순간. 장거리 주행을 지금 나름 하고 있는데 연비 생각보다는 괜찮고요. 인상 깊은 부분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포르쉐는 포르쉐예요. 기존적으로 포르쉐는 승차감을 조금 포기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우리 911 탔을 때 그런 거 느꼈었죠. 근데 저 얘는 근데 목 이렇게 꺾였어요. 그죠, 그죠. 얘는 지금 어때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죠. 아, 그리고 시트의 안착감이 착좌감이라고 이제는 표현을 해야겠죠.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 포맨차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오늘부로 바뀌었습니까? 요걸로. 요걸로? 캐딜락 아니고요? 요걸로. 캐딜락 아니에요? 네. 에스컬레이트. 아, 요거야.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에스컬레이트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을 하다가 여기 에스컬레이트 캐딜락 매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김피님한테 비교를 한번 또 한번 느껴드리게 해야겠네요. 잠깐 보고 갈까요? 이거랑 에스컬레이트랑 가격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배기량이 얘는 배기량이 이제 4200 정도 되고요.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6200이잖아요. 그래서 에스컬레이드가 훨씬 더 큰 거는 맞는데 문제는 얘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에스컬레이드를 만나러 왔습니다. 김PD님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비교 들어가는 거예요. 알죠? 자, 여러분 크기 어떻습니까? 일단 가격대로 보면요 기본가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옵션가를 하면은 물론 얘가 더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차체의 크기 여러 가지 성능적인 부분은 성능 글쎄요 cc는 얘가 6200이고 얘가 4200입니다 2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2000은 무시 못할 그런 건 맞죠. 하지만 주행 퍼포먼스 고속에서는 살짝 내려가는 건 맞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외형상으로 한번 보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비교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굉장합니다. 일단 뭐 실내 같은 것도 아우 우람하고요. 자, 까이에는 사이드 스텝은 없습니다. 그죠? 정면의 포스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 측면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적으로 한번만 보자고요. 디자인적으로 자, 한번 이렇게 옆으로 돌려봤습니다. 날렵함과 묵직함이랄까요? 묵직함, 날렵함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캐딜락이냐 포르쉐냐 에스컬레드냐 포르쉐 카이엔이냐 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울질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잠깐 비교를 한번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자, 캐딜락에 대한 영상은 이쪽 링크가 보이실 거고 카이엔에 대한 영상은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크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어가 보면요 확실히 틀릴 거예요. 자, 정면에서부터 이 아주 커다란 실루엣 그리고 엄청나게 큰 타이어 얘가 아마 인치가 그렇죠 22인치였고요 똑같이 가더라고 해도 얘는 21인치입니다 21인치예요 이렇게 엉덩이까지 쭉 뒤에서 봐도 튀어나오잖아요 지붕이 그죠?
자, 이렇게 호기심에서 한번 출발을 해서 에스컬레이더하고 포르쉐 카이엔 S 4200cc 6200cc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휘발유입니다. 아, 지금 휘발유 스멜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영하의 날씨에 배기 내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배기 내연 휘발유 냄새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디젤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날렵함과 묵직함에 대한 거를 가볍게 한번 지금 담아드렸고요. 계속해서 주행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